자, 사이드 라이닝에서 요방 현근입니다. 요방 현근은 뒤쪽에서 봤을 때 두툼하게 느껴지는 근육이 있어요. 그 옆으로 누르게 되면 이제 요방 현근이 촉지가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어퍼레벨을 갖다가 뒤로 신전을 시키고, 밑에 다리를 갖다 접어서 락을 채워놓게 된 상태에서 약간 뒤로 다리를 빼고 상체는 앞으로 기울게 되면 여기가 이제 요방 현근이 약간 이렇게 트위스팅 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이 됐습니다. 12번하고 장골룸 사이에다 전환을 올려놓고요. 상체의 힘을 앞으로 넣었다 뺐다만 반복합니다. 이 골반 높이만큼 모멘텀이 생겼고요. 가슴이 이제 그 축부를 있기 때문에 그 유연성이 있어요. 그 유연성만큼 압을 주시면 됩니다. 이때 조심할 거는 요 12번 늦골을 잘못해가지고 손상당하지 않도록 하시고요. 압이 너무 세지 않도록 압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피 숫자의 그 반응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. 요방 현근은 12번 플로팅 된 립에 그 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하면 그 늦골이 골절될 수 있어요. 그렇다고 너무 또 약하게 하게 되면 이 근육은 부피가 근육 그 밀도가 크기 때문에 또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게 하면 또 다른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.